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지금 이곳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근사미와 바스타의 합제인 더푸르센과 뉴속사포, 그리고 각각 그 근사미와 바스타의 제네릭 상품인 복사품인 글라신과 신스타를 함께 섞어서 만들어서 합제를 만들어서 사실 방지한 것을 비교하고자 해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의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왼쪽 세 줄은 뉴 속사포를 방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앞에 보이는 이곳 같은 경우는 더 프로센을 방지한 곳입니다. 그 다음 줄, 지금 보시는 이곳 같은 경우는 글라신과 신스타를 이론적으로 계산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세 줄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계산을 해서 바스타와 근사미를 각각 40mm, 20mm 이렇게 넣어서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 곳, 이곳은 실제적인 희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얼만 가면 5mm와 55mm를 섞어서 방지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섞는 5mm와 55mm가 가장 효과가, 지금 바로 저 방지한 지 3일 됐는데 효과가 가장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가장 오래 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합제를 사용하고 나니까 지금 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밭이 지금 누렇게 지금 변화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5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10일 정도 지나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의 전밭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 최초제 방조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일 왼쪽 세 줄은 뉴 속사포를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세 줄은 더 프로센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 줄, 더 프로센. 그 다음 세 줄은 이론적으로 했던 글라신과 신스타를 이론적으로 방제한 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줄은 실제적으로 방제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방제했던 5mm와 55mm를 방제했던 것이 조금 지금 효과는 늦는 듯 하나 이게 더 지속적으로 오래 갈 듯 합니다.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방제하는 것은 보통 바스타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근사미의 성분인 글라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제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할 것이 아니라 1:10 비율로 해서 방제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최초제를 방제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은 뉴 속사포를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세 줄은
앞에 보이는 이 세 줄은 더 풀옷에는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줄, 이 세 줄은 근사미의 대용품인 글라신과 바스타의 대용품인 신스타를 그 비율을 이론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그 비율대로 살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두 줄은 실제적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신스타와 글라신이 거의 10대 1 비율, 이것은 우리 뉴 속사포와 더 프루센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10대 1 비율입니다. 그래서 10대 1 비율을 글라신과 신스타를 10대 1 비율로 희석해서 살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금방 실제적으로 10대 1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글라신과 신스타의 최소 사용량이 60mm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각각 55mm와 5mm가 희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0mm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율이 약하지 않은가 해서 보입니다. 지금 초종들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초종들이 약간 살아있는 것들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약간 더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을 경우는 조금 더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둘째, 우리가 이론적으로 희석했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잠깐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약간씩은 살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론적이 되든 실제적이 되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프로센과 뉴 속사포를 사용해서 살포하는 것도 금방 보여드렸던 그것과 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살아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약간 풀들이 초종이 너무나 이게 길게 자란 너무나 30cm 이상으로 웃자랐던 풀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약간씩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무나 풀이 많이 자랐을 때 제초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더 프로센을 방제한 곳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약간 초종이 살아있는 곳들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열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신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정도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뉴 속사포가 되든 더 프로센이 되든 윗부분에 정량을 60mm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초종이 약간 더 크다든가 하면 더 많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제가 정량 최소량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초제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작게 사용해서 제초를 할 수 있으면 작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초종에 관계없이 비선택성 제초제인 뉴 속사포와 더 프루센을 사용하여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뉴 속사포와 더 프루센을 활용해서 근사미와 파스타를
함께 섞어서 사용해도 무난하다. 그런데 비율은 1:1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섞어서 활용하면 충분히 방제할 수 있다, 살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뉴 속사포와 더 프루센을 가지고 단제를 가지고 합제되어 있는 것을 한 병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파스타와 근사미를 파스타와 근사미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렇게 풀을 살초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근사미와 파스타는 다양한 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 뉴 속사포와 더 프로세는 비농경지와 사과밭에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제를 활용하기에는 사실 단제를 사용할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근사미와 파스타를 각각 함께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적용 대상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진청이나 어떤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서 댓글로 이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